친구들 그거 알아? 윤석열 후보가 양쪽 눈 시력 차이로 군면제를 받았잖아. 부동시란 건데 시력차가 나서 총을 쏠 수가 없어서 군대를 안 간 거래. 그런데 이상한 게 대학 시절 받은 병역 신체 검사 때 과한 0.8, 우한 0.1로 시력차가 0.7이라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로 임명되고도 재임용 신체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. 글쎄. 정말 웃기는 건 검찰 동장이 되려고 국감에 제출한 시력검사 자료는 가까운 동네 안과도 아니고 수십 킬로 떨어진 지인이 하는 병원에서 시력검사서를 대서 제출했는데 그땐 다시 부동시로 짠! 변했다는 거야. 더군다나 당구가 500점에 대학 때 야구 투수도 잠깐 했다는데 부동시가 가능할까? 총 한번 쏴보지 않은 대통령 후보가 사드 배치 운운하면서 전쟁 도발 발언을 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가지로 내몰 수 있지 않겠어? 현명한 투표를 하길 바랄게.